얘들아, 이거 봐라! 내 어렸을 때 사진이야. 어때? 오, 꽤나 핸섬한데? 우와, 진짜 이때엔 엄마 말 안 듣게 생겼네? 아니야, 나 이때도 엄마 말 잘 들었다고. 리아, 너는 어렸을 때 어땠는데? 어? 나 어렸을 때? 뭐, 지금하고 똑같이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였겠지? 아니. 엥? 그럼 어땠는데? 지금보다 한 10배는 심했다고 할 수 있지.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도 엄청난데 10배라고? 그럼 진짜 아무도 못 말렸겠네? 아니야. 날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 뭐? 그때 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누군데? 부모님이야? 아니, 그건 말이야. 몇 년 전이었지. 난 엄청난 악동이었어. 핸드폰 게임 해야지. 핸드폰 게임 재밌다. 오빠,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아까 요르르를 때렸다니까요. 거기서 너 이 녀석,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누가 동생 때리고 그러래? 응? 아빠가 이놈한다. 하든가 비켜, 입 냄새 나니까. 나 게임해야 되니까 따라오지 마. 비켜. 아, 이 녀석이. 야, 아빠만 안 끝났어. 빨리 일로 안 와. 얘가 왜 저러나 몰라. 너무 공격적이라니까. 자기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야. 그냥 밖에 장이나 보고 올게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래요. 이렇게 된 거 리아도 데려가자. 바깥 바람 쐬면서 아까 일을 훈육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이고 또 찹쌀떡 사주면 얌전해지니까 그 틈에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 내가 데려올게요. 찹쌀떡 매매마. 리아야, 리아야. 사람이 많을 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에? 싫은데. 찹쌀떡. 아, 리아야, 리아야. 조용히 네? 하면은 아빠가 찹쌀떡 두 개 사줄게. 알았다. 찹쌀떡. 찹쌀. 장난감 총이다. 멋있다. 사줘.
얘야야 안 돼. 오늘은 찹쌀떡만 사기로 했잖아. 에? 안 돼? 안 돼. 사자! 그렇게 땡깡 부려도 절대 안 돼. 예. 사줘, 사줘, 사줘! 리아야, 너 집에 이런 장난감 수소 없이 많잖아. 사줘, 사줘! 아휴. 장난감 좀. 맞아라, 맞아라. 어, 꼬마야, 미안하다. 리아야, 어디 가? 아이 꼬마가 왜 이래? 미쳤나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야, 그만해.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 진짜 이상한 꼬마네. 아유. 아휴. 야야. 어? 얘가 어디 갔대? 다들 못 지나간다. 비켜 주려무나. 할미가 사야 할 게 있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셜렌다, 셜렌다. 쪼글쪼글 몬스터다. 죽어라. 빵빵빵 빵빵. 미야, 이 녀석아. 아, 여기서 뭐해? 할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안 돼! 너 따라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라고! 이 녀석, 너 지금 제발 좀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이렇게 부탁한다! 시리다! 찹쌀떡이나 사와 이 밥통아! 엄마도 맞아래! 아빠도!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요. 요즘 점점 더 심해져요. 갑자기 자기 동생을 때리지 않나,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나,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나. 아무래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어. 그럼 앞으로 어떡하죠? 당신 금쪽 같은 내 새끼 봤지? 아무래도 우리 아들도 금쪽인 것 같아. 오은현 박사님에게 우리 아들을 솔루션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많은 부모들의 육아의 롤모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을요? 그래, 그 박사님이라면 우리 아이도 쉽게 고쳐주실 거야. 그래요, 한번 오은영 박사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봐요. 오은영 박사님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은영 박사님 사무실 맞구나. 사실 저희 아이가 너무 말썽꾸러기라서요. 저희 금쪽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이 꼭 오셔서 저희 아들을 보셨으면 하는데. 아, 그 죄송하지만 박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 신청하셔도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이도 지금 너무 말썽이라고요. 아이, 그건 힘들 거예요.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뭐래?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일정이 많으신가 봐. 그럼 우리 아들은 어쩌면 좋지? 어? 여보! 저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응? 말치질이 닿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 당신이 키우고 있는 금치기를 아이 조교 전문가 조왕숙 박사님이 화끈하게 60초 안에 180도 한 방에 바꿔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해드릴게요. 여보, 이 선생님은 60초 안에 애를 고쳐준대요. 60초 안에?
케첩 뿌리기 신나다. 아 리아야 이렇게 케첩 막 뿌리면 어떡해. 이 뭐야 넌. 아, 리아야 이거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뭐야. 어? 누가 왔다. 누구냐? 에? 에? 누구냐 나? 맞고 싶어? 에? 발로 차줄까? 에? 혼나고 싶구나? 너가 리아구나. 안녕? 난 너의 문제점들을 고쳐줄 조왕숙 선생님이야. 자, 들어가자. 에? 뭐래? 그래? 들어와! 야 너도 개첩 맞을래? 죄송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많이 정신없죠.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볼게요. 부모님들은 잠깐 올라가 계시겠어요? 리아랑 단둘이 이야기해서 솔루션 진행해볼게요.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드롭킥! 리아야, 잠깐 앉아보렴.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야? 일단 앉아보렴. 우리 리아가 가끔씩 너무 폭력적이잖니. 그런 행동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다. 알고 있니? 응? 아빠야? 선생님! 나한테 한 대 봐줄래? 어? 나한테 한 대 봐줄래? 어?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안 돼! 에? 재미없어! 그만 얘기해! 어? 왜 그래? 리아요? 때리고 상처내는 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모르니? 자, 잠깐 선생님 솔루션을 위해서 잠깐 옷 좀 벗을게요. 뭔데 옷을 벗어! 어? 어? 선생님, 벌써 솔루션이 끝났다고요? 네, 제 솔루션이 끝났어요. 어? 리아는 그렇게 쉽게 고쳐질 아이가 아닌데? 아니에요. 리아야,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동생 안 때릴 거지? 네, 네, 저완전 착한 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저만의 특별한 솔루션으로 치료했어요. 또 아이가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 선생님 정말 전문가시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순하게 있는 거 처음 봐요. 네, 그러면 전 이만 가볼게요. 리아야,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된다. 선생님 갈게. 대답. 자, 리아야, 첫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허? 에? 어때? 아프지? 사람을 발로 차면 이제 안 되겠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아! 평가! 너 때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못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나갈래요. 엄마 불러주세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얼마나 아빠 몸이 다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알려줄게요. 엄마 아빠 이 사람 이상해.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선생님의 솔루션이 끝나진 않아요. 대왕신과!
그러면 전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 뒤로 난 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 절대 나쁜 행동은 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렇구나. 김리야, 너 왜 빨래통에 옷 안 넣고 훅 던지고 가? 에이, 엄마가 다 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뭐. 어? 엄마가 일하는 로봇이야? 뭐 그런 셈이죠, 로봇 청소기. 야, 계속 그러면 또 조왕숙 선생님 또 불러서 솔루션을 통해서 대화 좀 할까, 리아야? 너 조왕숙?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 행동 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 새끼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절 스파르타 교육식의 1인자, 말 치질이도 안 듣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왕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주먹에 문제가 있을 뿐. 60초 안에 당신의 끔찍이 확 바꿔드리는 육아 전문가 조왕숙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떤 끔찍이가 왔는지 신청자 부모님들을 만나볼까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잉여마을에 사는 주부 담미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녀석이 따라한 거 아닌가요? 뭐? 아닙니다. 우리 아이 행동교정만 된다면 뭐 상관없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들 저희 구면이죠. 예전에 제가 아드님을 솔루션했던 것 같은데. 자, 리아야, 첫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어때? 아프지? 사람을 발로 차면 이제 안 되겠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증이야? 두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평가!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 리아가 교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리아는 교정이 되었지만 이번엔 저희 둘째 딸아이가 문제예요. 그렇군요.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끔찍이를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얘들아,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네. 잠깐만요. 큰 문제가 있어요. 리아가 너무 못생겼어요. 선생님, 그런데 끔찍이는 우리 딸아이인데요. 아, 맞다. 계속 보시죠. 리아야, 그러고 있지 말고 올라가서 유루를 좀 깨워. 네. 야, 엄마가 일어나래. 야, 엄마가 일어나래. 학교 갈 거야.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라고. 싫어! 엄마 죽어! 잠깐 영상 좀 멈춰봐요. 지금 끔찍이가 오빠를 저렇게 자주 때리나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저렇게 때려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힘이 안 되니까 저렇게 무게도 사용하고요.
저건 너무 심한데요? 안녕 리아야, 왜 끔찍이한테 맞고 있는 거야? 내가 반항하면 더 심하게 때리고 욕하니까 그냥 맞고 있지. 그냥 한 대 쥐어 박지 그랬어. 그래도 동생이니까 봐주는 거지. 만약 동생을 때리다가 주광숙 선생님이 올 줄도 모르잖아. 아니, 아니, 공주님한테! 요리야, 오빠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그만! 하영주지, 공주한테 대들잖아! 자, 먹자. 욕! 왜? 유루루가 좋아하는 것들 했는데. 공주는 이런 거 안 먹어! 케이크 먹일 거야! 아침부터 무슨 케이크야. 나중에 사줄 테니까 일단 있는 거 먹어. 요루루,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공주님이 먹고 싶다는데 하인들이 사와야지! 내가 먹고 싶다고! 와우. 여보, 그냥 냅둬. 내가 사올게. 여보가 그렇게 들어주니까 애 버릇이 이런 거예요. 진짜 사왔어야지! 아, 빨리 사올게! 우리 딸이 먹고 싶다니까! 와우. 공주님, 케이크 사왔습니다. 먹자! 잠깐 영상 좀 멈춰봐요. 아무래도 끔찍이는 자기가 공주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제일 가장인 잉여맨 씨가 딸이라고 공주님 대접을 해주니까 그 밑에 담미오 씨나 오빠도 자연스럽게 하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유루야, 이제 옷 갈아입자. 오늘은 이거 입자. 싫어! 핑크 옷! 핑크 옷! 핑크 옷! 핑크 옷들은 지금 세탁기에 있어서 안 돼. 싫어! 무조건 핑크색! 안 된다고! 이때 어디서 하인 주제에 많이 듣고야! 어? 안 된다니까! 너 그러면 그냥 가지마! 그러면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이라도 입던가. 딸이 내렸어야지. 진짜. 자.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다 봐. 알았어. 야, 이거 내가 먼저 가지고 놀려고 한 건데. 박자라고! 하늘이라고 하고 싶어? 누가 공주한테 말릴 거래! 저리가, 그래도 내가 가지고 놀 거란 말이야. 이 자식이! 건방지네! 너 진짜 하늘나라로 보내버린다! 그만해요, 요루루. 그 요루루가 친구들을 막 때리고 저도 때리는 거 있죠?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요루루!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빨리 따라와! 어쩌라고! 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 집에 빨리 가자! 빨리 와! 아, 이 녀석이 진짜!
요루를 너 오늘 집에 가서 따끔하게 혼나겠어. 유치원에서 친구들 때리고 선생님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어?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아빠랑 이야기 중이잖아. 그런 거 딴청 피워도 소용없어. 너 혼나야 돼. 아빠 나 이거 사줘. 이런 거 집에 엄청 많잖아. 사줘. 사달라고. 사줘. 안 돼. 너가 뭘 잘했다가 사줘. 이게 어딜 가? 거기서! 너 거기 안 서! 나 주범이 맡겼잖아요! 어? 살려주세요! 아이씨! 애를 납치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제 딸이에요! 아 저거 따라와봐. 젊은이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나 주범이 쫓아와요! 아가 할미가 지켜줄게. 인간 쓰레기구만. 진짜 제 딸이란 거야! 너 거기 안 서! 젊은이 거기서! 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많이 심각한가요? 저희 아이 어쩌죠? 아무래도 제가 직접 솔루션 진행해야겠죠? 부모님들은 잠깐 여기 계세요. 저는 여루랑 둘이 이야기를 좀 하고 올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줌마 뭐야? 안녕 요루루. 난 조왕숙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 오늘 공주님 놀이 할까? 공주님 놀이? 난 진짜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공주를 할게. 아니, 내가 공주. 얼굴도 못생기게 무슨 공주. 내가 공주. 아니야, 공주 놀이니까 선생님 한번, 요루루 한번 하자. 절대 싫어 이 하이나. 나 공주 아니면 안 한다고. 나 하늘나라 갈래. 이자 나 공주. 넌 안 되겠구나. 솔루션 진행할게. 자, 이제 누가 공주님이지? 나야! 너무해! 엄마! 아빠! 살려줘요! 엄마! 쉿!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불러도 선생님의 스파르타 솔루션은 끝나질 않아요! 공주님 뭐랄까요? 그래 이제 내가 공주지.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을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공주하는 거예요? That's no no. 이제부터 엄마가 여왕이고 아빠가 왕, 오빠가 왕자인 거야. 그럼 저는요? 너는 이제 slave, 노예인 거지. 타인. 잘 알겠지? 역할 놀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또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잘 먹겠습니다. 엄마! 나 소시지 아니면 안 먹을래! 어? 그럼 또 조왕숙 선생님 부를까? 정말 왕숙 선생님은 전문가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확 바뀌었잖아.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 행동 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새끼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절 스파르타 교육식의 1인자.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왕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주먹에 문제가 있을 뿐. 60초 안에 당신의 끔찍이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육아 전문가 조왕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끔찍이가 왔는지 신청자 부모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교마을에 사는 차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쪽이 짝퉁 아닌가요?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요즘 시청자분들이 왕숙 선생님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육아 전문가냐면서요. 댓글 단 녀석이 누구죠? IQ 추적해서 그냥 잡아다가 면상을 박살낼까? 와와와와와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심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왕숙 선생님의 경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차려하면 나갑니다. 이건 육아 전문가가 아니라 운동선수 아닌가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뭔가 마음이 딱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행동 어린이를 만나볼까요? 차별아, 학교 가야지! 차별아! 너 또 엄마 물건 도둑질하는 거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 가방 이리 줘봐! 아니라고! 진짜 이게 짜증나, 이 똥돼지가! 예! 짜증나! 너 지금 엄마한테 이게 무슨 행동이야! 잠깐만요!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욕하고 엄마를 때리네요! 어머님도 그냥 양다리를 붙잡고 들어올린 다음에 파워슬램으로 바닥에 내려꽂지 그랬어요! 제가 육아 교육 방식이 아이를 때리지 않는 거라서요. 그렇군요. 일단 계속 보시죠. 우리 학교 앞에 무인 문방구가 생겼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하긴, 지금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야, 너 저기 CCTV 있어. 너 그러다 경찰서 가. 내가 너 신고한다. 어? 어쩔 TV 신고하든가. 어차피 촉법 소년이라 감옥 안 가거든. 헐? 근데 이게 아까부터 까불고 있어. 진짜. 어? 야,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얘들아, 나 닌텐도 샀다. 부럽쥥. 완전 부럽다. 야, 나도 시켜주라. 응, 그래. 너 딱 한 판만 하는 거다. 알겠지? 뭐야, 내 닌텐도. 야! 네가 내 닌텐도 훔쳐갔지? 무슨 내가 훔쳐? 네가 내 옆자리에 있었잖아. 내 교실이니까 여기 있지! 왜 나만 갈구고 달린대! 너 저번에도 내 거 훔쳐갔잖아!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가 훔쳤다라는 증거 있어? 교실 안에 너밖에 없잖아! 왜 나만 의심하고 나만 갈군대! 내 책상 옆에 있었으니까 널 의심하는 거지! 너가 내 거 내지 훔쳐갔잖아! 빨리 내놔! 그 책상을 네가 언제 매입했는데! 언제! 안녕 얘들아, 너네들 왜 차별이한테 맞고만 있는 거야? 반항하면 더 심하게 때리고 욕하거든. 그래서 그냥 맞고 있는 거야.
차베리가 물건을 훔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중고마켓에 파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야? 아이, 혹시 당근? 아! 왔구나! 우리 손주가 가지고 싶다고 한 물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아무도 없지? 여기요! 싸게 파는 거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까줄 수 있을까? 아! 상태가 뭐가 안 좋은데요? 여기 이쪽에 다 깨져 있잖아. 아, 어쩌라고! 가격은 절대 못 깎아!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이 돈을 깎으려 하던 내 신부가 아주 고약하네. 할머니, 그 신부 나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가 가져간다. 응.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심정은 좀 어떠세요?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네요. 제가 당장 어머님 집으로 달려가서 둠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내려 꺾고 싶은데요. 바로 솔루션 진행하시죠. 저기 선생님,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이는 쥐어박지 않고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아, 뭐 훔쳐서 팔 거 없나? 아이 진짜. 차별아! 어? 차별이 보러 선생님 오셨어. 아, 가! 아, 진짜. 어? 안녕, 나는 조왕숙 선생님이야. 반가워. 아, 네. 뭐야, 선생님 돈이 별로 없네요? 어느 틈에 내 지갑을 가져갔구나, 차별아. 하지만 이런 차별이의 행동은 매우 매우 나빠요. 어? 어쩌라고요? 저 어차피 촉법 선생님 감옥 안 가요. 하지만 선도둑이 바늘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단다. 언제 멍청이 바늘 도둑이 선도둑 된다겠죠? 넌 안 되겠다. 선생님이 너에게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줄게. 뭐야, 이 근육 본다고 내가 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아줌마는 좀 혼나야겠다. 못 참겠다. 선생님, 그런 교육은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게 그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차별이한테 보여줄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 그러던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근데 재미없을 각오해, 각오해. 재밌을 거예요. 선생님 따라오세요. 재미없기만 해봐. 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무서운 죄수들만 있는 곳이란다. 어, 신참인가? 넌 곧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귀엽게 생긴 꼬마라구네. 무서워. 저, 네가 어른이 되고 물건을 훔치면 이런 곳에서 평생 사는 거야. 선생님이 미리 체험시켜줄게. 얘들아! 예, 네. 우리 그
금치기가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엄마를 때리고 친구들도 맨날 때리나 아주 분노 조절을 못한다니까. 힘 좀 내줘. 아유, 알겠습니다요, 형님. 예. 아, 너구나, 꼬마야. 네가 물건 훔치고 엄마도 때렸다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여기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아, 이 아줌마들이랑 평생. 아, 잘못했어요. 왜 물건 훔쳤어? 그냥 땀나서요. 그래? 그럼 내 물건도 한번 훔쳐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친구들이나 엄마 물건을 잘만 훔치면서 우리 물건은 못 훔치겠어? 엄마는 안 무섭고 우리도 무서워. 이런 비겁한 녀석을 봤나? 너 분노 조절 못한다면서? 어? 어디 평소처럼 때려봐. 아! 아니에요, 잘못 죄송해요. 이번 기기 다쳤지 못해요. 절대 이제 물건 안 훔치고 여기 나가면 엄마한테 70원인 사과를 날게요. 맹세해요. 그래, 오늘의 눈물 어린 사과를 기억해라, 꼬마야. 안 그럼 다음에 여기 또 올 때는 내가 네 엄마다. 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절대 물건 안 훔치고 착하게 살게요. 그래. 저 이제 물건 안 훔치고 폭력적인 행동은 안 할 거지? 네, 살려주세요. 진짜 안 할게요. 그래. 어머님, 솔루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차별이가 일어나면 저에게 콜 미 베이비 해주세요. 아, 엄마 전화할 건 아니죠?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그래. 어? 여기 올려놨던 돈이 어디 갔지? 차별아! 또 너니? 어? 나 아닌데요? 그래? 조왕숙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선생님만큼 앞으로 지 말아주세요! 정말 내 이렇게 뵐게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어렸을 때 금쪽인가 금찍인가 그런 거였다면서? 맞아요. 금쪽이는 아니고 금찍이었죠. 조항수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받았었어요. 우리 오빠는 조항숙 선생님의 이름만 들어도 말도 못하고 땀만 흘린 채 오줌을 지려버리죠. 어?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나도 끔찍이었는데 어렸을 때 왕숙쌤을 만난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어디 평소처럼 때려봐! 아! 오늘의 눈물 어린 사과를 기억해라, 꼬마야. 안 그럼 다음에 여기 또 올 때는 내가 네 엄마다. 늑대 오빠는 어렸을 때 끔찍이 아니었어요? 아니, 나야 뭐 어렸을 때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고. 근데 왜 지금은 그 꼴이 있지? 곧 왕조쌤 만나게 되시겠는걸요?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댕댕이 오빠는 끔찍이 아니었어요? 나도 어렸을 적엔 엄청난 끔찍이었어.
이러니! 정말요? 오빠는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Nope. 아니야. 나도 말 치질이 안 듣는 아이였다고. 하지만 나는 조왕수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받았지. 네? 누구한테요?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No. 그 선생님도 아니었어. 나도 너네처럼 조왕숙 선생님의 끔찍이 프로그램에 나간 적 있었지. 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 행동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 새끼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절 스파르트 교육식의 1인자 말 체질이도 안 되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확실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왕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60초 안에 확 바꿔드리는 육아 전문가 조왕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행동 어린이를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댕댕아, 마미가 항상 오줌은 화장실에서 싸라고 했지?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댕댕아, 오 마이 갓, my baby! 언제 벽지 이런 걸 다 뜯었어? 너가 개야? 오 마이 갓! Stop! Stop, my baby! 잠깐만요. 끔찍이는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왜 개, 아니 강아지가 나왔죠? 선생님,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댕댕아? 댕댕아? 댕댕아! 여기 봐, 집중! 너가 강아지야? 내 방으로 앉아서 왜 기어다녀? 그리고 오줌도 필병 패드에 싸지 왜 여기다가 싸는 거야?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Stop! My baby! Just sit down! Oh my god! 댕댕아, 댕댕아. 밥 먹을 시간이에요. 댕댕아, 사람답게 식탁에서 밥 먹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개처럼 먹을 거니? 정말 너가 트루 사람이라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알았어. 자.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지가 강아지라도 된 줄 아나? 아, my son is crazy. 댕댕아, 자 여기 물도 먹어. 물 먹어, 물. 네 밥 안 뺏어 먹어. 노. 댕댕아, 요 앞에 마트에 같이 갈까? 좋다고? Let's go! 자, 천천히 가는 거야. 자, 가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왕숙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건 제가 솔루션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 아이가 그렇게 노답인가요?
이 개, 아니 아이는 100% 자기가 강아지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아 전문가인 저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 훈련사님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헐,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견 훈련사 강용욱 선생님을? 아니요, 그 선생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제 친동생인 반려견 훈련사 조왕욱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릴까요? 동생! 안녕하세요, 훈련사입니다. 훈련사님, 이 아이 훈련 가능하시겠죠? Sure, of course,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서 솔루션 진행해볼까요? 땡땡아, 선생님 오셨다. 오 마이 갓. My baby 땡땡 is calm down. 이러지 마. 어머님, 괜찮습니다. 냅두세요. 안 돼! 땡땡이 안 돼! 오 마이 갓, 믿기잖아, 벨레바보. 잠깐, 어머님, 반려견 앞에선 박수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야, 우리 댕댕이 화장실에서 볼일도 잘하고 잘했어. 잘했어. 어머님,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네?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댕댕이는 이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본인이 말이죠. 우리 댕댕이, 자, 솔루션 진행할게요. 안 되겠군요. 서열을 확실히 정해줄게요. 내가 1등이다. 자, 이런 태형전은 이 간단한 목줄만 있으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댕댕이가 짖을 때 이 목줄을 당기며 안 되라고 해주면 돼요. 안 돼! 자, 잘했어. 자, 쉽죠? 우리 댕댕이가 이렇게 베이비처럼 쓰는 건 처음 봐요. 어머. 잔치 끌 때는 다른 강아지가 지나갈 때까지 진정시키고 지나가 주신 게 좋아요. 그렇군요. 땡큐. 댕댕이 안 돼! 앉아! 난 그렇게 조왕욱 선생님의 솔루션 덕분에 훌륭한 개가 되었고 그 뒤로 착한 아이가 되었어. 오빠 사람 맞죠? 개 아니죠? 어쩐지 생긴 것도 개처럼 생겼다고 했더니. 요르루, 너 얼굴이 왜 이래? 오빠가 게임을 하길래 나도 한판 시켜달라고 했는데 자기 게임을 다가 죽었다고 나도 똑같이 죽일 거라고 막 때렸어. 오빠 나도 한 판만. 에이? 그래? 딱 저 약한 것만 잡아야 돼? 어? 죽었다. 이게 죽으면 얼마나 손인지 몰라? 너도 죽어봐. 어? 너도 죽어보라고. 너도 죽어봐.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김미야, 당장 안 일어나. 학교 가야지. 김미야.
언제 잠들었지? 얼굴 좀 봐. 눈이 다 시뻘건하게 충혈은 돼가지고. 또 밤새 게임했지? 밥 먹으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제 컴퓨터를 할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아, 컴퓨터는 왜 켜놓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헐 깜짝이야.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 쓰지도 않을 거면 꺼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사람들이랑 같이 매크로 떨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오토사냥, 오토사냥. 진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도 사냥해줘.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같이 약속한 건데 엄마 때문에 망그랬고. 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밥도 안 먹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이게 진짜 그냥! 안 먹는다고! 아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 어? 아 여보 참어 참어! 아유, 아유 이거 나야! 저놈이 이 버르장머리를 그냥 이참에 확 그냥! 어? 안 되겠어. 컴퓨터를 부셔버려야겠어. 그래야지 저 버르장머리가 고쳐질 것 같아. 게임을 하더니 애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당신도 따끔하게 혼 좀 내봐. 아, 그러게 말이야. 애가 게임만 하면 자기 화를 못 이기더라고. 아니 이 녀석이 밤새 게임을 해놓고 시간도 늦잠 자놓고 컴퓨터도 안 끄길래 내가 컴퓨터를 대신 꺼줬더니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내가 침착하게 니아랑 대화해볼게. 어어 김니아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엄마한테 아침에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무례하게 군 좀 빨리 사과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 컴퓨터 끈 건 사실이잖아. 이 녀석이 반성하지 않는구나. 야, 내 PC방 갈 거니까 나한테 맡기 싫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아니, 오빠 안 돼. 학교는 가야지. 엄마한테 이른다. 이게 맞을래 너? 안 맞을 지 오래됐지. 말하지 말라고 진짜. 알겠어? 대답 안 해. 대답을 하라고. 알겠다고. 진작 말할 거 진짜. 엄마 지갑 들고 나오길 잘했네. 이걸로 게임도 하고 학교 끝날 때까지도 또 게임해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리아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네 저 리아 담임 선생님인데요. 리아가 오늘 학교에 안 와서요. 혹시 아픈가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리아가 좀 아파서요. 네, 들어가세요. 이 녀석이 또? 에이, 이만치지. 죽어라, 죽어. 헤이. 김이야. 뭐야? 저건 내 지갑? 설마 엄마 지갑까지 훔친 거야? 어? 너 이거 완전 게임 중독이야. 너 안 되겠다. 따라와. 넌 혼 좀 놔야 돼. 일로 와. 이거 놔요. 나 지금 게임해야 된다. 와. 게임이 중요해. 당장 따라 안 나와. 엄마가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이제부터 컴퓨터 금지 알겠어? 뭔데?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응? 나의 자유를 침범해? 응?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외출도 금지야! 자유를 침범하는 부모님 따윈 없어도 돼. 거의 경찰서죠. 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저를 감금했어요. 막 때리고요.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많이 혼을 냈나? 그래도 리아도 많이 속상하겠지. 경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동학대요? 리아야, 너 나와봐.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당장 나오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신고한 건가요? 애랑 다툼이 있어서 외출 금지를 시킨 것뿐인데 애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그럼 뭐 별일 없는 것 같으니 전 가보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 이만. 김이야, 이 녀석을 그냥 아주 그냥. 아니다, 야단쳐서 고쳐줬으면 이럴 일도 없지. 나도 이젠 잘 모르겠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그 선생님을 부르는 거야. 저기 조항숙 선생님이시죠? 네, 리아가 또. 알겠습니다. 리아야, 네가 말썽 피우길만을 기다렸단다. 나 지금 너무 설레. 선생님이 당장 찾아갈까? 엄마가 그런 그렇지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구만. 게임을 시작해볼까? 오늘도 사냥해야지. 야, 선생님이 금방 갈게. 엄지 쭉쭉 오르는구만. 죽어 죽어. 야야, 선생님은 너무 설레. 아, 엄마, 방해하지 말고 꺼져. 아이, 또 경찰에 신고해버린대. 왜? 요구르였어? 방해하지 말아. 오빠, 손님 왔어. 아, 손님이 있고 뭐고 중요하냐고. 너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려? 우리 리아가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리아의 컴퓨터로구나. 이게 엄마의 속을 많이 썩였다지. 이 컴퓨터는 안 돼요. 이 컴퓨터는 안 돼요. 오늘 리아에게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줄게요. 리아야, 힘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버렸을까? 내 컴퓨터. 리아야, 사과 드려야겠지? 죄송합니다, 엄마, 동생. 제가 게임만 하고 폭력적이었죠. 이제 절대, 절대로 말썽 피우지 않을게요. 게임은 시간을 정해서 딱 한 시간만 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자, 솔루션 완벽하게 진행해드렸어요. 애가 이렇게 단번에 고쳐지다니. 역시 조항숙 선생님이야.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긴다면 콜미 해주세요. 그럼 이만 켜! 조항숙 선생님, 이건 몰랐겠지? 이불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게임하면 되지라. 좀만 있으면 레벨업이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짜잔! 조항숙 선생님이에요! 이거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